수분이 떨어지면 바로 연이어서 오는 게 바로 모공과 탄력이거든요. 그래서 모공도 커지고 탄력도 많이 떨어진 걸 느끼실 텐데요. 더불어 강해지는 자외선으로 인해서, 네, 바로 기미, 잡티, 주근깨가 이제 스물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 스물스물이 아니라 이제 진짜 폭발하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는데요. 제가 요새 너무너무 바쁜 관계로 진짜 초간단한 그런 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효과가 좀 좋았어요. 더불어서 주 1회 정도 특별하게 하고 있는 또 나이트 케어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공유해 볼게요. 네, 거의 다 써가는 알로에 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그 코코넛 오일 브랜드 카오코 제품이라고 한번 네, 한번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태국 제품이고요. 이 알로에 젤에는 어쩔 수 없이 에탄올 같은 성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로 인해서 눈시림이 있으신 분들은 완전 100% 알로에를 쓰셔도 좋습니다. 이 알로에 겔은 수분을 즉각적으로 공급을 해주면서 쿨링 효과를 줄 거고요. 기미 색소, 그리고 주근깨처럼 피부 잡티를 조금 말끔하게 좀 옅어질 수 있게끔 하는 네, 여리여미 가루, 이 진주 가루, 그리고 탄력을 좀 즉각적으로 잡아준달까요? 바로 이 오일. 오일 중에서는 이 로즈잎 오일이 굉장히 저는 탄력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오일이 유분막을 형성해서 건조하지 않게 해주고 어떤 피부의 보습막을 채워주는 점에서는 비슷한 용도로 쓰이지만요. 각각 기능이 또 달라요. 항염 효과가 있는 거, 항산화 효과, 탄력 효과, 그리고 진정 효과 등등 다양한 오일이 있습니다. 탄력을 증강시키는 데는 이 로즈힙 오일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서 한번 초간단 팩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진주 분말을 알로에 겔의 반 정도, 네. 이렇게 그냥 탄력을 부여하는 로즈의 오일을 반 스푼 정도 좀 넉넉히 섞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바르는 그 느낌이 다른 팩에 비해서 굉장히 부드럽고 시원해요. 왜냐면 알로에 겔을 쓰기 때문입니다. 베이스를 알로에 겔로 쓴다면 굉장히 피부가 쿨링 효과가 있어서 내 피부가 좀 예민해. 난좀 팩에 그런 거칠거칠하고 씻어내는 번거로움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런 팩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내 아이가 피부를 자주 긁는다, 혹은 내 피부가 너무너무 건조하다 하실 때는 알로에 겔이나 혹은 오일 같은 거를 같이 그냥 섞어 쓰시면 굉장히 피부도 시원해지고 좋아요. 요새 들어서 이렇게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씻어내는 것도 편하고 발림성도 굉장히 시원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알로에 겔을 사용하시면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바로 쿨링 효과거든요. 얼굴의 온도가 1도만 내려가도 탄력과 모공 그리고 트러블이 많이 좋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점점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렇게 알로에 겔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주시면 오일은 오일대로 피부에 막을 형성하고 알로에는 내 피부를 내려주고 거기다 진주가루는 내 색소를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한 번에 간단하지만 한 번에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뭐랄까요? 네, 굉장히 손쉬운 만능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효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꼭 달걀 노른자를 그냥 꼭 달걀 노른자만 이렇게 개어서 풀어놓은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진짜 쫀쫀해지고 영양도 좋아요. 너무 발림성이 좋고요. 그리고 향이 일단 너무 좋아요. 알로에와 그 로즈 오일이 굉장히 향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좋은, 네. 굉장히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꾸덕꾸덕 할 때쯤 그때 닦아내시는 게 제일 좋죠. 세안을 하고 왔는데도 이렇게 윤기가 흘러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로즈잎 오일이 좋은 거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직접적으로 팩을 딱 해보니까는 이 진가가 발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호바 오일도 굉장히 좋은 오일이지만
로즈잎 오일도 한번 탄력에 적극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아마 닦을 때그 느낌이 흡사 예전에 제가 올렸던 바세린 팩처럼 이렇게 좀 뭔가 꾸덕꾸덕하긴 한데 이게 피부에 딱그 피부가 확 쫀쫀해지면서 막이 착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탄력이 막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당김 하나도 없고 좀 피부가 깔끔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기초를 한번 해볼게요. 요새 그 핫하다는 제가 판테놀 앰플을 사서 저도 쓰고 있는데 요새 좀 핫한 그런 성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좀 히알루론산은 이미 많이 이제 좀 많이 알게 됐고요. 판테놀이나 연어 앰플, PDRN이라는 그 연어 앰플이 있어요. 뭐 그런 세라마이드 등등 여러 그리고 펩타이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성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좀 이렇게 좀 판테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키트를 제가 이렇게 샀습니다. 이렇게 스킨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도 굉장히 좋아요. 써보니까 시원하고 식으로 요새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필링 패드 같은 경우는 각질을 녹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냥 필링이 없는 패드라고만 쓰여져 있는 그런 제품들은 스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네, 이렇게 닦아내실 때는 아주 힘을 빼셔서 하시고 그냥 될수 있으면 이렇게 눌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 제품은 정말 특이해요. 기존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말고 뭔가 새롭고 좀 신박하고 그런 제품이 저는 좀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보세요. 이렇게 패치예요. 그래서 여기에 영양분이 다 들어있어서 얘를 그냥 눈밑이나 팔자에 붙이면은 이게 피부 속으로 직접 흡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뭐 주사 바늘처럼 있는데요. 뭐 피부과에서 주사를 맞은 게 아니라, 그래서 MTS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MTS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피부에 이렇게 조금씩 자국이 있습니다. 회복해 가는 중이에요. 이렇게, 네, 여기가 오돌도돌해요. 고민되는 아이백에. 붙이면 굉장히 따끔해요. 돌기가 이렇게 따끔따끔한 돌기가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팔자에 아파요. 패치에 있는 그 미세한 돌기에서 바로 영양이 피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앰플을 이렇게 흘려서 흡수시키면 돼요. 재생크림으로 저는 마무리. 자극적인 케어를 할 때는 무조건 재생크림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케어이기 때문에 로즈잎 오일 한번더 발라줄게요. 이 로즈잎 오일은요, 이렇게 색이, 네, 이렇게 아주 당근 그런 빛이 나서 약간 얼굴도 이렇게 노란기가 돌아요. 하지만 굉장히 탄력에 좋다는 거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집에 갖고 있는 그런 오일 활용하셔도 좋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오일이 떨어졌다. 아니면 나는 호호바 오일은 기본적인 베이스 오일은 하나 있는데 뭐또살 만한 게 없나 하실 때는 이렇게 로즈잎 오일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중년 이상 탄력이 떨어지고 그런 피부는 굉장히 좋습니다. 로즈 워터도 쟁여두고 있고요. 아무튼 로즈 성분은 여자들한테 좋다는 거는 한 번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오늘은 이렇게 정말 정말 간단하지만 또 신박한 또 아이템으로 예, 이렇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피곤하지만 저는 이렇게 영상 찍는 게 너무 즐겁거든요. 창피한데 제 얼굴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처투성이에요. 네, 그래도 저는 이런 게 즐겁습니다. 왜냐면 또 재생도 충분히 잘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며칠 후면, 4, 5일 후면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거를 경험을 했어요. 오늘 제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도 간단한 케어로 단단하고 깨끗한 피부 만드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뵐게요. 꼭이요.